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 K가 책임진다. 아, 계속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바이오주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 K 이 방송의 조회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뭐 가벼운 생각으로 조회수 올리고자 이 방송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또 내지는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야기하기 전에 네이처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 맞았거든요. 자, 제 아는 지인들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닥터K는 여기 위에 저항권 3만원권 여기 위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28,000원 7,000원 인근 손절라인 잡아라 말씀드렸는데 손절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보실까요? 잠깐만요. 여기 왜 이렇죠? 여기 보시면 손절할 시간 안 줍니다. 5분 만에 그냥 박살이 내버리거든. 10분 만에 거의 박살이 난 겁니다. 여기 점심시간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1분봉이군요. 그래서 어쩐지 이상하더라. 5분 10분에 그냥 한가 간 겁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볼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놀래가지고 한가 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고점 부위에 이제 물리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상당히 참 마음고생 심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5천원에서 64,600원 갔으니까 거의 12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주목하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등했으면 자 조정을 가볍게 받고 적어도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왔다갔다 계속 추세가 지속됐어야 좋은건데 올라 폭을 거의 막 반토막 이상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한 6-7일 만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잘 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자, 추세 좋게 가야 되는데 대박 깨져버리면 음봉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위로 잘 못 간다. 가도 여기 인근이 다 저항권이거든요. 4만원권. 그래서 일단 35,000원권에 접근하신 분 계신데 좀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여기 앞전 상황을 좀 잘 캐치를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주가 조작 의심이 된다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로 끝나면 좋은데 아마 내일도 가슴 아프게도 좀 한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봤을 때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 건가는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 특히 코스닥 종목들 특히 상승 많이 했던 종목들은 갑자기 팍팍 빠지니까요. 아마 박진우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HLB 고점에서 밀리는 게 30분 만에 밀렸다는 것 같은데 박진우님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 차트를 보면 확인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그랬다고 했는지는 일단 차트 나중에 쳐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결국은 저항을 봤더니 엄청 깨져버렸다. 그 전조정상은 여기 인근부터 벌써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부터 한번 챙겨보죠. 자, 셀트리온이 그랬다고 제가 기억이 나네요. 자, 종목 상담할 때 여기 30분 만에 위에서 확 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고점 부근이나 이럴 때는 확 밀릴 때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미리미리 자동 손절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좀 설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하고 바이오주들이 사사사살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자 조금 더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자 여기서 저점 부위를 이렇게 끌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끄면 이렇게 지금 20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매일매일 같이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27만원과 28만원 사이에, 장대, 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자. 30만원 이상 강하게 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28만원, 29만원, 이때 노리자.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는 그 전략 그대로 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 상승, 오늘 내수주와 바이오주 빼고는 다 그만그만 했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외국인이 듬성듬성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8만원대 돌파할 때는 거래량도 강하게 터지고 장대 양봉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모양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평선 위에 120일 하나 남겨놨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자, 뚫고 난 다음에 밑으로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자,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물론 한가 맞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 4.5% 상승했습니다. 시장 약세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오늘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매수 들어왔고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점점점 이제 매수 포인트 다가오고 있다. 매수할 포인트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만원과 11만원대 저항 예상되고 자, 여기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적당하게 주고 이평선들 다 깔아놓는 시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평선 지지권입니다만 좀더 강한 상승세 나와야 위로 97,000원 그 다음에 10만대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오늘도 뭐 외국계 조금 매수 우위 잡히고 있고 최근에 이 종목도 외국인 살살살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 43만원대 강한 저항 받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도 또 저항이 있거든요. 볼린지밴드 상단도 있고, 60일 저항도 있으니까 44만원, 45만원 강한 저항대 예상된다. 계속 지속하도록 하고요. 20일 안 깨고 자꾸 이렇게 터치 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외국계 플러스 잡히고 있고, 아직까지 매수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HLB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성수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 깨지면 밑으로 밀린다 말씀드렸고 여기 지극히 정석적인 자리에서 일단 수습했습니다. 60일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수습했고요. 자, 97,000원 깨지게 되면 87,0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내일 지속적으로 상승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11만 5천원까지 가면 좀 저항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는지 여부, 강한 반등 시도 나온지 여부 확인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진우님은 전부 다 보유하고 계십니까? 혹시 비중 HLB 가지고 계신 거 맞죠? 3분의 1 매도했다. 잘하셨습니다. 자, 3분의 2 남았으니까 여기 11만 6천원까지 11만 5천원까지 강하게 양봉 세우면 계속 홀딩. 만약에 여기 인근 가서 밀리는 모습 윗꼬리 이렇게 달면 또 절반 매도. 남은 거 절반 매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다 던지십시오. 그냥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분간 이거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점입니다. 본인이 참고하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자, 신라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당장 매수 뭐할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 들고 9만 원대 가면 저항 예상되고요. 이것도 좀 시간 더 걸려서 이평선 다 돌려낼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강하게 오늘 좀 매수세 외국계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자, 네이처셀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접근 절대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셀트리온 삼행제와 또 바이오주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메디톡스도 바이오주니까 메디톡스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관심 종목이 있죠. 바이로메드 이런 것도 여기서 살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뭐 강하게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흔들림 없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빨갛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것은 뭐 바이오주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돌려보시면 추세 그렇게 꺾인 거 없고 앞으로 갈 만한 종목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죠. 이건 예전에 올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한 10개만 참고로 하십시오. 밑에는 제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정리 안 하고. 밑으로 갈수록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상단에 있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강세인데 네이처셀 주가 조작 혐의로 한가 오늘 시연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손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가슴 아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